지난 7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캐나다 체크인 사회에서는 유기견 보호소를 위해 바자회를 진행하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. 이효리는 유기견 보호소 운영에 대해 비용은 거의 사비로 하고 바자회 같은 걸 1년에 한 번씩 크게 연다. 협찬 받은 걸 다 쟁였다가 바자회 때 푼다. 팔아서 보호소에서 1년 쓴다라고 밝혔다. 특히 그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.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. 바자회 때문에라며 웃었다. 유기견 보호소 운영을 위해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효리의 모습은 결코 얄밉지 않았다. 오히려 말클에도 선한 영향력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. 멋쩍은 듯 웃은 이효리의 미소가 캐나다 체크인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선사했다. 이효리는 서울 체크인에서 가수 보아 등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입었던 티셔츠 등 실제 자신의 애장품을 내놓기도 했다. 또한 바자회 준비를 위해 이효리는 물론 남편 이상순까지 나섰다. 이상순은 바자회 준비로 바쁜 보호소 멤버들을 위해 직접 피자를 들고 나타났고 고생 많으시다. 밥 안 먹었지? 드시고 하시라라며 살뜰하게 챙겼다. 이에 힘입어 성화리에 바자회를 마친 뒤 이효리는 곧바로 유기견 보호소 사료 창고를 채웠다. 그는 직접 사료를 나르며 뿌듯해했고, 저 양이면 2에서 3개월 정도다. 겨울에 애들이 더 많이 먹어서, 그래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며 한 번 더 환하게 웃었다. 무엇보다 그는 바자회에 물품을 보내준 사람도 고맙고, 물건을 사준 사람도 고맙다. 무료 봉사해준 분들도 고맙다라고 강조했다. 바자회 할 때마다 집이 가벼워진다. 더 이상 내노에게 없다라며 웃는 이효리에게 지인들은 뭘 더 이상 없냐. 입고 있는 거 다 팔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다. 이에 반발하기는 커녕 웃으며 화답하는 이효리의 모습이 적어도 유기견 보호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아낌없이 내놓을 준비가 된 그의 소신을 한 번 더 드러냈다. 실제 이효리는 캐나다 체크인 첫 방송부터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했던 유기견들이 해외로 입양 간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. 무사히 정착해 해외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던 보호견 공손이와 공손이가 여전히 이효리와 보호소 가족들을 기억하는 모습이 감동을 선사했던 터다.